먼저 송석준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방세환 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전진선 군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조정아 부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매 우호도시인 삼척시 홍구마 자치행정국장님, 단양군 윤상도 행정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계속해서 경기도의회 허원건설교통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일중 교육행정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시의회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시의회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 함께해 주고 계시네요. 이천시의회 박노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농협 이천시 지부 김현수 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의원 및 타 시군 의원님들도 역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김동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태영, 김성수, 김영민, 박명숙, 박옥분, 서성란, 안명규 건설교통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박수 좀 크게 보내주시죠. 광주시의회 의장 허경행님, 하남시의회 의장 김광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관내에서 참석해 주신 내빈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경찰서장 서동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소방서장 조천목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세무서장 이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은정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한노인 이천시의회 원종성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시 원로자문회의 한덕찬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병돈 전 이천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진이 이천우체국장님, 국립이천호원 류동연 원장님, 한국관광대 최영인 총장님, 한국전력 이천지사 김효종 지사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 송영준 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 이어서 이천을 빛낸 이천인상 수상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천이상 수상자이신 한승남님, 신기남님, 서동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농협장님들을 다 함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천 농협장 이덕배님, 장원 농협장 송영환님, 부발 농협장 환성명님, 신동 농협장 정하용님, 호범 농협장 권혁중님, 마장 농협장 김종국님, 대월 농협장 지인구님, 모가 농협장 황순철님, 설성 농협장 김춘선님, 율면 농협장 이재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동부 원해농협조합장님 유재웅님 자리해 주셨고요. 동경기 인삼농협조합장님 윤영님. 네,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동네 사람들! 아, 동네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Thank you.
여러분들이 오니 사회의 욕망은 통축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태풍 장마로 많은 비가 내리더라도 물난리 없이 평온하게 지나게 하여 주시고, 물이 없어 가뭄이 들더라도 우리 이천 농민들 살피고 이끌어주시는 김경희 이천시장께서 헌수하시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한 5년 그러면 공수만 나오죠. 그런 백장이 되면은 뭐.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5일간 이천쌀 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우리 이천쌀 문화 축제는 문화 체육 관광부가 선정한 지역 문화 매력 100선에 뽑힌 그런 축제입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축제로서, 대표적인 축제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축제는 우리 그 풍년 농사를 자축하는 농업인의 축제이기도 하고, 또 관광객과 함께 즐기는 대동놀이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농경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관광 축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14개 읍면동에서 먹거리 이게 총 10개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4개 읍면동에서 먹거리 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특색 있는 이런 맛있는 요리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음식을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열리는 이천쌀문화 축제에 우리 그 조금 아까 2,000원짜리 우리 비빔밥 드셔보셨죠? 네. 그 2,000명분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가마솥에 갓 지은 쌀밥으로 우리 그 비빔밥을 해서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예, 그거 하고 또 조금 있다가 우리가 시행이 될 그 오색 가래떡, 600m나 되는 오색 가래떡을 함께 뽑고 또 나누고 이러면서 가을의 풍성함과 농심도 또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5일 동안 시간 나실 때마다 들리셔서 우리 이천의 농경문화 함께 흠뻑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23번째 맞이하는 이천 익문이표 쌀문화축제에 참석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천 시민 여러분, 특히 오늘 자리에는 인근 우리 방세환 광주시장님, 전진선 양평
군수님을 비롯한 인근 마을의 또 시도 의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관내 기관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자매 도시에 많은 관계자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환영합니다. 우리 이천 쌀문화 축제를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요, 대한민국의 또 미래를 또 농업을 통해서 열어갈 우리 농업인들의 축제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우리 이천을 대표하는 대표 축제 이번 쌀 문화 축제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이 어려움을 딛고 우리 또 더 좋은 내일 미래를 여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볼거리, 먹을거리, 예, 즐길거리 많으니까 한껏 즐기시고 5일 동안 쌀 2천 쌀과 함께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박명서 의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곳 관광을 오신 해외 국내에서 오신 관광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천시의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쌀문화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쌀문화축제는 우리 이천에 대표하는 그 쌀로서 임금님표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 진상을 올렸던 쌀축제를 비롯해서 우리 이천시가 더 발전되는 그러한 행사가 되고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으로 저기 찾아오신 관광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축제가 5일 동안 잘 될 수 있도록 저 우리 시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기원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축제를 축하드리면서 오늘부터 해서 5일간 행복하고 보람있는 하나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사냐 이게. 주상전하 납치! 시장님께서 어서화를 쓰시고 용줄에 올라 진상 행렬에 나서시겠습니다. 내외빈 여러분과 관람객 여러분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23번째를 맞이한 이천 쌀문화축제 개막놀이가 모두 예, 막을 내렸습니다. 표정 환하게 해주시고 두 번 구호를 가겠습니다. 과학꽃 최적지는 그러면 이천시, 그리고 이천과학고 유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천의 미래 이렇게 한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과학꽃 최적지는
잘해주셨습니다. 이천 과학고 유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천의 미래 이렇게 한번 외쳐주십시오. 이천 과학고 유치, 이천의 미래. 네, 내민 여러분 정말 되고 나면 언론인 분들을 위해서 다 뽑고 나면 충분히 퍼포먼스 사진 드리겠습니다. 말라요? 여기 불 많은데? 이쪽 앞쪽엔 절대 올라오지 마십시오. 자, 당겨요. 은샤. 아주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너무 빨리 가면 안 돼요. 내 말로? 그거 뭐죠? 천천히 가야 됩니다. 한 번 더 갈까요? 네, 아직 아니래, 아직 아니래. 이제부터는 제가 당겨요 할 때만 당기셔야 됩니다. 아주 천천히 살살 당기셔야 돼요, 대신. 자, 100년초 다음엔 노란 단호박, 호박이 나옵니다. 당겨요! 조금만 당겨 가셔야 돼요.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 조금만. 당겨요! 으쌰! 아주 조금만. 당겨요. 으쌰. 자, 둘. 당겨요. 으쌰. 왜 안 하세요? 왜 나만 당겨? 조금만 당겨갈까요? 당겨요. 으쌰. 자, 이번에는 쑥이감이. 자, 조금만 당겨갑니다. 당겨요. 으쌰. 자, 지그작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떡. 이거 달라고? 나 어디 갔는데? 엄마 지금 뛰잖아. 나 그냥 가보려고 그랬어.